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충돌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자, 충돌이라는 것은 버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에 충돌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대로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충돌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충돌이 뭐랄까요, 좀 작은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걸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마스터 브랜치와 실험 브랜치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뭐랄까요, 마스터 브랜치와 실험 브랜치를 머징하는 작업을 만약에 3개월 만에 했다, 또는 6개월 만에 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하면, 그것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스터와 실험 브랜치가 있을 때 마스터 브랜치가, 자,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작업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3개월 뒤에 마스터에서 실험 브랜치를 병합하는 걸로 한 큐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험 브랜치가 끊임없이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동기화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3개월 뒤에 여러분이 뭐랄까요, 병합을 했을 때 충돌이 없거나, 또는 충돌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 얘기가 어려워지죠? 당연해요. 예.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함이라는 그말 속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강력한 것도 있죠. 그런데 삽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다고 쳐봐요. 삽은 보자마자 배울 수 있어요. 포크레인은 강력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크레인을 배우려면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잘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나 할수 없도록 라이센스로 막아놨어요. 강력하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깃이 강력한 만큼 이걸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빠른 시간에 이걸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이거를 오랫동안 수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성급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죠. 자,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브랜치를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실험 3라는 브랜치를 만들겠습니다. 실험3라는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로 제가 현재 이동했고, 마스터 브랜치에서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자, li 그리고 충돌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commit. 그리고 하나의 마스터 브랜치에서 버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3로 브랜치를 이동해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자, 여기에는 충돌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냐? 바로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실험 3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 이 실험3는 언젠가는 마스터 브랜치에 결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마스터 브랜치의 변화를 계속해서 실험3로 옮겨오면서 실험3에서만 해야 되는 작업을 해나가신다면, 나중에 실험3를 마스터로 병합했을 때 충돌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험3로 master의 변경사항을 가져와야 되니까 master에다가 rollover를 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merge master into current branch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master에 있는 내용을 실험3 브랜치로 머지 하게 되는 거죠. 자, OK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에 있었던 내용인 충돌이라고 하는 항목이 실험3 브랜치로 병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충돌 해결이라는 내용을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커밋합니다. 자, 스테이지로 올리고 충돌 해결 추가라고 하고 커밋. 그리고 쭉 계속 작업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마스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작업을 또할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li 그리고 뭐를 할까요? 원격 저장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까지 이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에서 커밋. 그 다음에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 또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병합을 합니다. merge master into branch. 오케이? 자, 그러면 충돌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충돌을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충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충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충돌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큰 충돌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충돌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헤드는 현재 우리가 체크아웃한 것은 실험 3이기 때문에 실험 3의 내용이에요. 충돌 해결이란 내용이 실험 3였죠? 자, 그리고 마스터에 있는 내용은 원격 저장소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두 가지는 같이 들어와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원격 저장소는 없어야 된다면 이렇게 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커밋. 그런데 현재 이렇게 충돌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는 커밋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 Resolve Conflict 그리고 여기서 Mark Resolved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위에 몇 개의 옵션이 더 있어요. Resolve Using Mine, Resolve Using There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Resolve Using Mine을 하면 여러분의 브랜치에 있었던 내용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것을 삭제하고 여러분이 병합한 브랜치, 즉이 맥락에서는 마스터 브랜치겠죠?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채택하고 여러분의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동으로 편집을 했죠? 그러니까 마크 리졸브드를 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커밋. 이렇게 해서 마스터에서의 변화를 실험 3가 계속해서 수용하면서 실험 3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죠. 뭐 git 수업을 여기에다가 자, 여기 헤드 태그에다가 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코드를 수정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딨나요? 자, 커밋.
그리고 인코딩 설정 추가라고 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쪽에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아 요거 채택하자, 마스터로 붙이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스터 브랜치로 들어와서 마스터 브랜치에서 머지 자 마스터 브랜치에서 실험을 선택해서 머지 실험 3 into current 브랜치를 합니다. 자 오케이 어때요? 이렇게 병합을 하니까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죠? 또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작은 충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즉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의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험3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마스터가 계속 발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실험3가 쭉 가다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이 거대한 변화를 이때 여기에다가 착 붙이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마스터의 변화를 실험3가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차피 실험3는 마스터에 붙일 거잖아요. 그죠? 정기적으로 마스터의 변화를 실험3로 가져오다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 불완전한 작업이 드랍됐을 때는 그냥 두면 됩니다. 이쪽으로 안 옮기면 돼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때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이미 실험3는 이렇게 마스터3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충돌은 없거나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스터는 실험3의 이 변화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동기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 입장에서는 실험3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존재하게 돼요? 바로 이 결합하는 순간에 실험3의 내용이 마스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브랜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